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수 인사드리고 있는 일타 수익 캔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어제부터 일타 수익 캔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미남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좀 더 주식을 쉽게 제대로 공부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장이 오늘처럼 상승할 때도 내 종목은 빠지고 시장이 조정받으며 더 크게 하락을 해서 속상하시다면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매수는 아름답게, 매도는 설레게 하는 방법 미남쌤과 알아보겠습니다. 수익과 스캔들 날은 수익 스캔들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타 수익 캔들 오늘도 미남쌤과 함께합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거, 1부터 10까지 알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미남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강의 기대가 되는데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도 한번 리뷰해볼까요? 근데 오늘 시장을 네. 리뷰를 하기 전에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타 강사 주민아입니다. 이 1타 수익 캔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보세요, 어떤 업황이 유망합니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면서 정말 기초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하나씩 탄탄하게 나아가야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배워봐야 결국에는 이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뭐 이거는 알겠지, 뭐 이거는 저것도 알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빼고 나서 이렇게 좀 빠져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나씩 빼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린다면 그게 강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 이게 쉽다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우리가 함께 좀 배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 바꿔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 우리 수연 앵커님. 주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익. 수익? 네. 야.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요. 아,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만 네. 생각을 하시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식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할 때는 네. 수익을 보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그쵸, 뭔가 벌려고.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봄으로써 앞으로의 그런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뭐 이게 어머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좀 더 좋은 거, 맞아요. 보다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좀 더 좋은 거 먹히고, 맞아요. 네. 또 좋은 또 뭐 집도 사고, 여행도 그게 가고, 맞습니다. 뭐 네.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막상 시작을 하면은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 딱 생각을 하면 짜증난다. 뭐 하기 싫다. 답답하다. 이게 계좌만 보면은 속상하다. 이 보기도 싫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시장도 봐보세요. 네.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하락을 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나만 소외감을 받나? 내가 이러려고 주식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주식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작한 이상 주식을 뭐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주식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연 앵커가 너무 싫어요. 아, 네. 너무 싫어. 네.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네. 잘 안 맞으니까 네. 인간관계는 그냥 딱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왜 주식이 이렇게 싫어졌나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라는 나에게 기쁨만 주겠지 생각을 하고 주식을 접근을 하지만 맞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 주식이 나에게 이제 손실을 주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온 돈들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네. 보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근본적인 해결책 수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수익을 봤다. 네. 그러면 이 방송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익을 잘 봐왔다. 내가 내 기준에 맞게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봤다. 그러면은 이 방송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 지금 계좌를 봤을 때 좀 시퍼렇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함께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는 이상 주어진 시간이 두 달입니다. 두 달. 한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저는 이 두 달 동안 사명감을 갖고 달려갈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두 달 동안 기초부터 정말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내가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어느 종목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어디서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인 건지 주식의 원리는 무엇인지 차트의 기본은 무엇인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실전 매매적인 이제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기초적인 강의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집중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주민왕과 함께 네, 좀 함께 파이팅 해가지고 달려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초부터 또 심화까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주식 포기하지 않도록 또 좋아질 수 있게끔 미남쌤과 저희 일타 수익 스캔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미남쌤 오랫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장 짚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좀 소외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제랑 그냥 똑같았어요. 맞아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라는 건 내 종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증시가 왜곡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왜곡된 시장에서는 내가 소외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네.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팩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현재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전고점을,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는 게 전고점입니다. 자,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고점이에요.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했죠. 네. 네. 그러면은 돌파를 못했다. 위로 위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저항이 있다면 관망을 해야겠죠. 관망을 해야 되겠죠. 네. 차라리. 돌파를 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파하겠지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건 너무 운띠기 매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지금 현재의 시장이 위에 강한 저항이 있다. 단순하게 보세요. 위에 네. 강한 저항이 있고 현재서는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아래로 봤을 때의 이동평균선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모여져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고르게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아래 그래도 강력한 지지들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망하시고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망을 하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주식시장 안 봐도 돼요. 네.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어요? 2차전지 종목들 강했죠. 네. 2차전지 종목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했습니다. 포스코랑.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옵니다. 내 종목은 안 움직여. 근데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안 하고 싶으세요? 움직이는 종목들이요, 강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 오늘은 보합이네? 네. 근데 에코프로 BM 급등했죠. 오늘 10% 급등이 나왔네? 예. 에코프로 HN. 네. 에코프로 HN. 네. 오늘 상한가를 갔네. 이게 다 에코프로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인데 네. 기존에는 원래는 에코프로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이 강하게 움직이네, 상승을 하네. 이런 거를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나? 근데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LNF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10조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17%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럼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뇌동매매라고 하죠. 내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알지만 뇌동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안 봐도 돼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안 하는 방법, 매매를 안 하는 연습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빠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종목들을 편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뭔가 달라지겠나요? 아니죠.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타래가 있는데 이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더 꼬이죠. 그러면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겠죠. 그렇죠. 계속 흔드는, 실타래를 계속 흔드는 이게 계속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고 싶다. 이렇게 좀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실타래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거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너무 엉켜 있다 싶으면 때로는 자르기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 이 실타래를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실타래가 풀렸을 때 네. 정상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쵸. 그때부터 다시 뜨개질 해야죠. 맞습니다. 예쁘게 뜨개질을 한다. 좋은 종목들을 편입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매매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재 상황부터 바꾸고 내 지금 포트부터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고 나서 대응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잠시 좀 멈추는 것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럴 때 좋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주식 학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내가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선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겠다는데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 매매를 멈추시고 네. 우리 함께 좀 강의를 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비슷하게 답답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감망하대, 돌파시 대응 전략 드렸고요.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등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잠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 강의와 함께 이 재정비해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 차트 보는 방법부터 캔들, 또 이평성 다뤄봤는데요. 오늘 어떤 강의도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오늘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뭔가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의 흐름. 주식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주가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을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건너뛰어버리면 우리가 이 기본이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수연앵커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똑똑하고 착하고. 갑자기 이상형 얘기하게 되는데 키 크고. 피부 좋은 사람? 피부 좋은 사람. 너무 디테일한데요. 아,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우리 수연 앵커님 같은 경우도 뭐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뭐 피부도 하얗고 뭐 이제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상형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은 또 어떤 취미가 있는가? 이 사람은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서 그다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사람 관계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접할 때도 처음부터 야, 이 친구 너무나도 좋은데 하고 바로 사귈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주식이 뭔가, 주식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주식은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뭐 매매를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근데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 뭐 그런 것들도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주식을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오늘은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 흐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어제자에 어제 첫 방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첫 방송을 통해서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의 기본,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차트. HTS로도 볼 수 있고. MTS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HTS는 컴퓨터. MTS는 모바일 핸드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차트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차트를 볼 때 제가 매매하는 거는 HTS로 해도 되고 MTS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HTS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MTS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HTS. 네. 이유는? 이유는 쭉 펼쳐서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야. 앵커님. 공부를 좀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우등생이에요. 우등생이 됐어요, 갑자기. 좋습니다. 아니었는데. 왜냐면 차트를 봤을 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봐 보세요. 차트를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HTS 차트인데 우리가 만약에 LNF라는 종목을 MTS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같은 일봉 차트를 보는데 MTS로 이 주식을 보게 되면은 딱 요 정도 범위밖에 안 나와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 정도만 보게 되면 LNF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하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 이제는 좀 반등하는 포인트 아닌가? 심지어 여기서 거래량까지 발생을 했어요. 네. 야,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은 세력들이 들어온 캔들이다. 뭐 이런 수급이 들어온 캔들이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학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맥점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HTS 컴퓨터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최대한 넓혀서 볼 수 있어요. 이 차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쵸.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의 그 초입 구간 아닌가? 네. 이제 시작하는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차트를 넓게 펼쳐보게 되면은 현재 이 종목의 위치가 딱 나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 있으세요? 없죠. 네. 여기서 높아요. 매매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고가권에서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뭐 쌍봉 구간 그런 구간에서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는 쉽게 접근을 하지만 매도, 대응하는 거를 익절이든 손절이든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고 있어도 매도하는 게 어렵고 손실이 나도 그걸 매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종목들만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차트를 넓게 펼쳐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시작하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 오늘 이렇게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자, 이 종목들이 앞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요. 오르는 거. 네.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만 하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기서 더 오르고 못 오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 이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라고 합니다. 그쵸.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쳤어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하락한다라는 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궁금해하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듣습니다. 맞아요. 뭐 좋은 내용들만 듣고 나서 공매도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제 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업황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고 나서 더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지만 이 종목 역사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내려올 그게 수 있다. 어떤 종목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정배열을 갖추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에코프로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더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역사를 신고가를 쓰고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거래량까지 발생을 했네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갈 경우. 만약에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이 이 정도 하락이 했습니다. 버팁니다. 대부분 버텨요. 조금 하락이 나왔으니까 버티는데 이 종목이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지켜봤을 때 주가의 이제 흐름이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분들만 여기에 남아 있다 보니까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 개인 투자자 분들끼리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 분들끼리만 이제 싸움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 구간 가운데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계속 주가는 조정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이 그 다음 날부터 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 자리가 있었어요. 마냥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역사적 신고가의 자리는 있었습니다. 차트를 넓게 펼쳐보시게 되면 꾸준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이 종목이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네, 굴곡이 나타난다.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면 결국에는 하락하는 구간이 있고 결국에는 상승하는 구간이 다시 나오고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이런 이제 굴곡의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오히려 다음 날부터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언제부터 빠질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내가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은 네. 주의하자. 내 거 아니다. 아, 내 거 아니다. 예. 네, 탐내지 말자. 임자가 있는 종목은 임자가 있다. 그냥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차트. 차트 펼쳐보는 거. 맞습니다. 차트를 네. 펼쳐보는 거. 차트를 넓게 봐야 된다. 네, 넓게 봐야만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차트는 HTS로 봐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캔들은 이제 좀 단순하니까 네. 캔들 그리고 캔들은 좀 넘어가고요. 거래량은 이제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잠시 넘어가고 이동평균선. 네. 네. 이동평균선은 줌이나면 다섯 개의 이동평균선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5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20일 이동평균선. 네. 60일 이동평균선. 네.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자, 이 다섯 개를 보는데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 그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를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을 보는데 네. 이 다섯 개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 네. 5일, 20일선은 단기적인 네. 이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60일은 중장기, 네. 120 240은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좋은데. 네.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는데 핵심을 제가 총가 기준, 총가를 연결한. 이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잘 네. 듣기는 하셨는데 네. 어제 강의를 잘 듣기는 하셨는데 네. 제가 어제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이제 그거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을 이렇게 연결하는 평균선이다 뭐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볼 때 뭐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뭐 그런 단기, 중기, 장기적인 추세를 한 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이평선이니까 네.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평선을 보는 핵심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핵심은요. 그 주가가 현재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평선을 보는 겁니다. 아 맞다. 네. 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배열이 됐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가 현재 정배열이에요. 네. 정배열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네. 그 다음은 뭘까?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배열 다음에는 역배열이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정배열 다음은 역배열이에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넓게 펼쳤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주가가 꾸준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연봉으로 봤을 때에도 야 이렇게 성장한 종목이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네. 보셨을 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배열이죠 지금. 네. 현재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바르게 이평선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 240일 순서대로 잘 고르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정배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정배열도 결국은 역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정배열 구간이지만 네. 이 종목의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역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역배열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제 또 반대로 역배열이 나오면 정배열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예. 역배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다시 정배열이 됩니다. 정배열이 되면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요한 건 이 저점에서 정배열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가가 네. 100% 정도 상승이 나와야 정배열이 됩니다. 아. 저점 대비했을 때 네. 역배 완전한 역배열이 됐고 그다음에 저점이 최저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정배열까지 되는데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정배열에서 완전한 역배열 완전한 역배열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그 최저점 대비했을 때 정배열로 딱 바뀌는 그 구간 퍼센트를 확인을 하면은 네. 거의 100% 가까이 돼요. 95%에서 100% 그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배열이 됐습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올랐어요. 그 구간에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굳이 내가 그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배열은 역배열이 되는데 그렇죠? 그 흐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뭐 지지를 받고 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기준들을 잡을 때 이제 뭐 5일 이동평균선 뭐 지지 받았으니까 매수 뭐 그런 포인트를 잡겠죠. 네. 근데 그런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이제 강의를 복습을 했습니다. 어제의 강의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 첫 번째는 차트는 최대한 넓게 펼쳐서 봐야 된다. 그래야만 현재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완전한 역배열 구간에서 결국엔 다시 완전한 정배열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제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의 복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물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 같은 경우는 딱 저에게 50분이라는 시간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50분까지밖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노란톡이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와의 연결고리. 근데 이 노란톡을 통해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민암 클래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쪽집게 강의를 이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쪽집게 강의. 네. 기초부터 심화적인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냐. 제가 직접 제작한 강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TV방송을 통해서 저와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란톡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기초부터 모두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이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이 주민암 클래스 잘 활용하셔가지고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드시 네, 함께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있습니다. 예, 다. 핸드폰을 이제 키세요. 어디 있으면 빨리 갖고 오세요. 핸드폰을 갖고 오시고 자, 이 핸드폰에서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메시지 소통.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 소통하는. 네, 소통하는, 메시지 네. 주고받는 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톡톡톡 막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톡톡톡톡톡 네. 울리는 거.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톡. 네. 네. 그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채팅창을 켜봅니다. 채팅. 채팅방을 이제 켰을 때 이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돋보기 버튼이 있어요. 돋보기. 네. 돋보기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 창이 나옵니다. 돋보기로 검색할 수 있는 창. 네. 거기다가 지금 아래 이제 자막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죠. 네. 1타 수익 캔들이라고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타 수익 캔들을 검색을 합니다. 저도 검색을 할게요. 네. 네. 자, 1타 수익 캔들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그룹 채팅에 이제 뭐 뜨죠. 있습니다. 네, 그룹 채팅에 지금 채팅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 1타 수익 캔들 주민함 불개미 주식학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네. 자, 클릭 이제 클릭을 하시고 채팅방 참여하기.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0909. 네. 공부 공부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0909를 입력을 하시면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나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모두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미남쌤께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미남쌤의 주식에 대한 A부터 Z,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뤄주시는 이 교육을 방송 이후에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장중에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미남 클래스, 미남쌤의 쪽집게 강의인데요. 초보 위안 강의부터 실전 매매 기법, 동영상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영상들, 교육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도 어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1타 수익 캔드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0909 누르시는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처음 공부를 할 때 네. 잘못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딱 이제 증권 계좌 개설을 했고 네. 내가 거기다가 이제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알아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경제 방송을 본다든가 네. 아니면 너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책을 사서 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곳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다 뭔가요? 그곳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시황이나 뭐 업황, 2차전지의 업황이 이렇게 될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뭐 조선 업황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업황에 대한 뭐 설명, 네. 종목, 기법 이런 내용들을 다 말을 해주죠.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황이나 업황이나 종목이나 기법 이런 거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황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코로나로 급락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 2020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 악재들이 내일 나올 거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 변수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업황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종목도 아무리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변환의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주식에도 진리가 존재해요. 진리. 진리. 예,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그거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네. 자, 차트를 주식에? 좀 보셨을 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이제 보셨을 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급락이 쭉 지금 제가 안 보이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쭉 나왔습니다. 네. 네. 급락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급락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네. 주가는 또 이제 하락으로 나타나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는 또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상승하는 구간이 반복이 됩니다. 네.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렇게요. 네, 결국에는 네. 주식이 상승을 했으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을 했으면 상승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자, 여기서 주가가 결국에는 상승을 했으면 어떤 종목이든 반드시 최고점을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하락이 나왔으면은 그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최저점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최저점이 만들어졌으면 네. 자, 주식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주가가 네.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쭉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2,125원이라는 최저점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정말 최저점이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점을 이탈할까요? 아니면 높일까요? 최저점이면 이게 높이겠죠. 최저점이면. 높이죠. 그렇죠. 이게 네. 최저점이면 반드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겠죠. 그렇죠. 무조건 저점을 높입니다. 저점은 무조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나서야 최저점인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높아지고 나서야 최저점인 걸 알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게 주식의 이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럼 다 어디서 물리냐? 상승할 때 물려요. 자, 봐보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잘 매수를 하시는지.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렇게 9만 원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할 때 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경제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좋다 뭐 애널리스트들도 간다. 리포트를 통해서 네. 10만 전자 뭐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매수를 합니다 지금 에코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내가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어디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냐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이 좀 나와주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요. 쭉 하락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서 기간 네.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 주변에 이 8만 원대에 계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심리가, 이게 주식은 AI가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가 반영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심리가 어떻냐?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오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나는 좀 조정이 나타나주면 사야지?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 매수를 하냐? 반등할 때 매수를 해요. 이제 상승한다. 네. 그래서 대부분 물려있는 게 삼성전자 8만 원에서 거의 다 물려있습니다. 이때 많이 물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차트를 넓게 보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그렇죠?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점은 반드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결국은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락이 나오고 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최저점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 최저점을 절대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결과적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말 못하냐?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 매수가 가능한 자리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갈 텐데 오늘의 이런 강의들을 들어야만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해드리는 강의들이 네, 이해가 돼요. 맞아요. 네.
그냥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현재 주가의 원리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바로 매수에 대한 포인트만 내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요. 네, 이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초적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을 하면 하락이 나타나고 하락을 했으면 상승이 나와주고 근데 그 하락이 나타났을 때 모든 종목들은 최저점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여기서 좀 이제 눈치 있으신 분들은 세 번째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내용이 어떤 종목이든 역배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역배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네. 45분인데 5분도 안 남았어요. 이 정도 이 부분, 이 역배열에서 시작한다라는 네.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노란톡에서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질만 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방송에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좀 맞춰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이 필요한 거고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주가의 원리,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하면 하락한다. 하락이 나왔으면 반드시 상승을 한다. 주가는 이제 상승과 하락 이런 굴곡이 나와준다라는 거를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최고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락이 나왔을 때는 최저점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최저점이 만들어지면은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예요. 저점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높인다라는 그 기준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내용은 어떤 종목들이든 그 처음에 상승이 시작했었던 그 초입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역배열 구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100%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면 100종목 다 봐보세요. 모든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이 변하지 않는 내용, 이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매매에 대한 기준들을 세워나갈 때 현재 이런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만 이 매매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매매에 대한 기준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주민함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이 쪽집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기초부터 정말 내가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주민함 클래스 모두 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의 진리,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다음 주 방송과 함께 미남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장중에도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남쌤 쪽집게 강의인데요. 초보 강의부터 실전 매매 기법까지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상단 검색창에 일타 수익핸들 검색하시고요. 채팅방이 뜹니다. 입력 코드 0909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타 수익캔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